자,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응? 자, 1번에 자, PLL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PLL은 주파 신제사이저 곰팡이 등에 활용된다. FM 곰팡이 같은 거 활용되지? FM 곰팡이 활용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FM8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기는 LPF 이제 이렇게 되면 FM 곰팡이지. 신티사이저는 크리스탈 발진기 넣고 고정 분주기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이거는 가벼운 분주기고 이거는 신제사이저가 되는 거지. 자, 2번 LPF는 대역 차단 특성을 갖는 게 아니고 LPF는 대역 차단이 아니고 저역 통과지. 저역 통과 로우 팔스 필터니까. 3번 VCO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 약자로 전압 제어 발진기다. 4번 PLL의 구성 요소는 페이즈 디텍터, 이거를 다른 말로 페이즈 디텍터 또는 페이즈 컴퍼레이터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맞고 루프 필터, 이걸 다른 말로 루프 필터라고도 얘기해. 자, 맞지? VCO였고 정답은 뭐예요? 2번이지. 2번 이동통신의 상간대역폭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뭐예요? 바로 상간대역은 E by TD분의 1. 이게 딜레이 스프레이드지. 그지? 딜레이 스프레이드, 다른 말로 지연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이게 도플러 스프레이드면은 E by TC분의 1 이렇게 되지. 이거는 상간 시간이야. 3번 국부 발진 주파수가 1165kHz인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로 전파를 수신하고 있을 때 1620kHz의 영상 주파수가 전파 방해를 하고 있다면 수신하고 있는 주파수는 중간 주파수는 455kHz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지금 국부 발진이 이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여기서 이제 국부 발진이 FL, 수신이 FO, 여기서 이제 요 FO 필터를 이렇게 하나 쓴다면 여기서는 FO하고요 FL에서 중간 주파를 만드는 게 정상이지. 응? 그래서 여기 FL이 얼마야? FL이 바로 1165kHz.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 수신, 요 수신이 지금 455kHz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응? 그런데 요거 요거가 455가 나왔다는 거야. 응? 그지? 그러면은 이건 얼마냐? 이거는 바로 700 얼마? 10kHz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거는 뭐죠? 이거는 영상이에요. 영상. 이미지. 응? 영상은 얼마야? 바로 1620kHz. 여기도 얼마지? 바로 455kHz. 응? 이 영상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미지는 수신 주파수에서 중간에 두 배 된다 그랬지. 응? 이게 상층 헤테로다인 방식이라 그랬지. 오케이. 이해돼? 자, 4번 진폭 변조파 부위는 자 140 코사인 600
IT 코사인 2 곱하기 10의 6승 IT 이렇게 썼어. 응? 전력 성분. 그러면은 이게 뭐죠? VC. 요거는 VS. 그러니까 이게 반송파의 진폭이지 이게? 이거는 P 변조파의 진폭이야. 그러면은 변조도는 여기 19분의 요거. 그래서 100분의 40이니까 0.40. 그래서 반송파가 먹는 전력과 상측파가 먹는 전력과 하측파가 먹는 전력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1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1대 4분의 1에 0.4 곱하기 0.4 대 4분의 1에 0.4 곱하기 0.4 맞아요? 그래서 B는 1대 0.04 0.04 이렇게 되는 거. 응? 정답은 4번이다.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근데 꼭 실수해서 한 문제 틀린단 말이야. 이게 통계적으로. 응? 몰라서 한 문제, 실수해서 한 문제. 그래서 몇 점? 90점.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야. 그게 무너지면 합격 못 해. 응? 5번 무선 송신기의 EIRP 규격이 50dB일 때 송신기 출력 전력은 몇 kW인가? 단 안테나 이득은 0dB, 급전선 손실은 안테나 이득은 10dB, 급전선 손실은 0dB다. 자, 도식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지금 그릴 수 있는 거야. 응? 여기 이게 뭐죠? 급전선 손실이고 이게 뭐죠? 안테나 이득이지. 그지? 맞아? 급전선 손실, 안테나 이득. 그리고 요게 뭐지? 요게 바로 송신기 요거. 응? 그럼 여기서 나가는 이게 뭐야? EIRP. 응? 이거는 PT하고 G를 이렇게 해준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걸 DB로 바꾸면 EIRP dB와트는 PT의 dB와트 플러스 안테나 이득의 dB다. 그래서 여기서 PTM dB와트는 EIRP의 dB와트에서 G의 dB를 빼준 거야. 그치? 그래서 50에 dB와트에서 10에 그걸 빼주면 답은 40에 dB와트. 그래서 이 40에 dB와트는 1와트를 기준으로 한 PT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4 넘어가면은 PT는 10kW가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이 문제를 왜 틀린 거야? 응? 요거를 바로 그냥 전력으로 바꾼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실수하는 거야. 이게 알고는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실효 등방성 복사 전력이다. 복사야, 복사. 복사. 실효등방성 복사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6번, PCM에서 피크 전압이 플러마이너스 8V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간격으로 16개 레벨로 나눈 경우 양자와 잡음에 대한 SN 얼마입니까? 자, 양자와 잡음에 대한 공식이 뭐죠? 이게 플러스 1.8. 자, 여기는 6 곱하기 로그 2의 m 1.8. 그지? 6 곱하기, 자, 이게 얼마야? 10? 6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6 곱하기 4의
4.8이니까 25.8dB. 정답은 2번이 되겠지. 2번. 7번. 다음은 64컴 블록도를 나타낸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것도 틀린 친구도 있네. 이거 왜 틀린 거야? 자, 이거를 틀리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직렬로 온 거를 병렬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64컴이라는 거는 M은 2에 N이니까 로그 2에 M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로그 2에 64니까 이거는 얼마야? 응? 얼마? 바로 6이지? 6, 그치? 그러니까 심벌 하나가 몇 비트를 가져가는 거냐? 심벌 하나가 6비트를 가져가는 거다. 응? 이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이 오니까 여기로 3, 3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니야, 기야. 기지? 그럼 여기는 8 레벨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맞아? 네. 근데 왜 틀렸어? 응? 틀린 이유가 뭐야 도대체? 어? 야, 여기 와서 3, 3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외워, 그냥. 이거는 있잖아. 이거 루트 M이야, M. 응? M 레벨, N 레벨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루트에 64. 응? 그러면은 루트에 8, 8의 제곱. 그리고 8이 나오는 거지. 맞아? 이렇게라도 해. 그러면 이제 다음번 시험 문제가 256컴이 나왔어. 자, 그럼 여기 얼마로 바꿔야 돼? 얼마로 바꿔야 돼? 4, 2, 16. 오케이? 이거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얼마? 5, 2, 32. 응? 이해돼? 얘가 만약에 4096으로 됐어. 얼마로 바꿔야 돼? 6, 2, 13. 응? 13이야? 응? 6, 2, 64. 오케이?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근데 이거 뭐, 아니, 왜 틀렸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시험 보는 게 제일 최적의 방법이다. 8번 QPSK 변조 방식의 대역폭 효율은 얼마냐? QPSK는 다른 말로 사진 PSK이지. 그래서 M은 4가 돼. N은 2. 그치? 2가 뭐예요? 바로 R N P. 그래서 요 N이 바로 대역폭 효율이 되는 거지. 어디에서? 무슨 시스템에서? 대역폭. 요거랑 상대적인 건 뭐가 있다? 전력 효율 시스템. 전력 효율 시스템.
자, 전력 효율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여기는 오케이. 이해돼? 네. 요거의 대역폭 효율은 뭐라 그랬어? n 분의 그치? 요거는 여기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 9번 다음 중 OFDM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OFDM은 4G의 핵심 기술이지 이동 중 100메가를 서비스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동 중 100메가를 날린다. 주파수 효율성이 높다 그랬고 한정된 대역으로 그 정도로 처리하는 거니까. 두 번째, 지연 악산에 의한 심벌광 간섭이 줄어든다. 가드 인터벌을 쓰지. 응? 가드 인터벌을 써서 그걸 해결하지. 세 번째, FFD 이용해서 고속의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 맞아요? FFD, 그 다음 IFFT 이런 거 이용해서 그 발진기와 변조기를 처리해버린다 그랬지. 응? 간단하게. 4번, 유상 잡음 수신단 간의 주파수 옵셋에 민감하다 그랬지. 단점이야. 또 하나 단점이 뭐야? PER이 크다, 응? 높다, 이런 거가 단점이 있었지. 10번, 대역 확산 통신에서 처리 이득이 30dB라면 전송 시 확산된 신호의 대역폭이 원래 신호 대역폭보다 몇 배 넓어졌음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프로세싱 게인이라는 거는, 확산되기 전에 대역, 응? 확산되기 전에 대역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확산이 됐을 때 대역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확산 전 대역. 여기는 확산 후 대역의 비하. 그래서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확산, 여기가 이제 PN 코드를 쓰는데 여기가 확산 전이야. 여기는 확산 후가 되겠지. 그래서 이 확산 전하고 후.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몇 dB라 그랬어요? 바로 30dB. 30dB는 얼마야? 1000배가 되는 거지. 그지? 1000배. 답은 1000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프로세싱 게인이 뭔지 알겠지? 확산 전의 대역은 얼마야? 확산 후의 대역은 얼마야? 요거의 비가 바로 프로세싱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지? 자, 11번 주파수 FL즈 전개강도 2 전파를 반파장 더블렛 안테나로 수신하였을 경우 공중선의 출력 단자 전압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 여기는 마이크로볼트가 들어온다면은 얘는 전개 강도의 단위가 뭐냐? 메타퍼 마이크로볼트. 그다음에 실효구의 단위는 뭐냐? 메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요 실효구가 이 실효구가 얼마야? 반파장 더해. 8분은 안다 맞아? 응? 반파장이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5는 안다고 요 란다는 F분의 C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분모는 파이 F 이 되겠어? 그래서 답이 뭐야?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응? 요거를 몰랐어? 요거는 뭐야? 반파장 다이플의 실호구고 4분의 1 한다고 수직자 없지는 이게 뭐지? 2파이분의 람다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틀리면 안 되지. 응? 그래서 이 수신 전압은
전개강도에다가 15V를 이렇게 곱한 거야. 12번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는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스트립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은데. 예. 자, 그래서 요거의 단점 중에 하나는 대역을 넓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효율이 좀 낮아요. 만들긴 간단한데, 그래서 제작 형태의 융통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러분들 문제는 노 파일 방사체다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개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틀렸는데, 이해해 충분히.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만들기 쉬워. 근데 효율은 안 좋아. 대역도 좁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할게. 전문적인 거 얘기해 봐야 여러분들 지금 뭐. 자, 13번 자기람과 델린저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둘 다 이 태양 폭발이 됐을 때, 이 자기람과, 아니, 델린저 자기람과 델린저가 일어나는데, 얘는 하전 밀입자 때문에, 그지? 방출된 하전 밀입자 때문에 자기 폭풍. 얘는 방출된 다량의 뭐,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이 하전 미립자냐 자외선이냐. 그래서 이 하전 미립자니까 얘는 남극 북극 쪽에 고위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자외선이니까 얘는 저위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얘는 주간 야간 다 생기는 거고, 얘는 주간만 생기는 거고. 얘 대 그러니까 자외선이 뭘 증가시킨다고요? 뒤층 2층에 전자 밀도를 딱 증가시켜 버리니까 이 단파 동시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증가되면은 이게 못하는 현상이 생기지. 그래서 이거를 소실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로 3에서 20메가. 여기는 직진성이 강하니까 20메가 이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응? 그러니까 20메가 안 되게끔 하고, 얘는 이거를 좀 더 높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답은 3번이다. 응? 어떤 게 예측 가능하다 그랬어? 응? 자기람. 응? 그치? 이거는 예측이 안 돼. 14번. 상대 이득과 절대 이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상대 이득, 절대 이득 설명한 거로 옳은 거. 자, 그래서 이 상대 이득, 절대 이득, 이거는 상대, 이거는 절대야. 그래서 이거에 기준 안테나는 반파장 다이폴이고, 이거는 뭐였어? 이거는 등방성 안테나였었지. 맞아요? 측정을 당하는 안테나는 얘는 뭐였었어? VHF야 비접지 선형 안테나였었지. 응? 근데 얘는 뭐지? 얘는 VHF 이상. 입체 개구면 안테나 같을 거야. 여기는 이제 선형 안테나 있었지.
여기는 뭐야? 개구면. 이 개구면이 뭐야? 한쪽이 열려 있다는 거야. 뭐지? 파라볼라 안테나, 혼 안테나, 혼 리플렉터 안테나, 카세그린 안테나. 이런 것들이지? 정의대. 답은 3번이다. 반파장 다이폴 공중선을 기준으로 상대. 등방성 기준으로 절대. 정답은 3번이다. 오케이. 자, 신기술적인 것도 한두 개 나오니까 다음 중 4G 이동통신과 관련된 주요 기술과 관련이 적은 것은 OFDM은 가장 핵심 기술이지? 네. 그 다음에 MIMO는 또 핵심 기술이지? 그럼 SDR이 뭐냐? Software Defined Radio도 핵심 기술이 돼. Software Defined. 소프트웨어로 디파인하는 라디오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써가지고 그냥 내가 여러 군데 다중 뭐 멀티밴드 멀티모드로 다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들어가지. GA에나 아무 상관이 없어. 16번 위성의 다원 접속 기술에서 해선 할당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선을 할당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호텔의 빈방을 할당하는 거야. 이게 비유를 한다면은 중계기 해선 할당은 호텔로 얘기하면 빈방 할당 기술이야. 응? 그래서 여기서 전세, 여기서는 사전 할당이라 그래. Pre-assign,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인, 아웃 하는 거는 여기는 요구 할당이다. 요구 할당. 요구 할당은 DAMA라 그러는 거야. 응? 네가 요구하면 줄게. 이런 얘기지. 여기에 이제 콘도 정도는 여기서는 임의 할당이라 그래. 쓰고 싶으면 네가 알아 쓰는 거야.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랜덤 업세스 멀티플 업세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주로 데이터 통신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할당이 뭔지 알겠지? 다원 접속하고는 또 다른 거야. 다원 접속은 뭐 있었어? FDMA, TDMA, CDMA. 위성에서는 SDMA, Space Division까지 있었지. 위성에서 주파수의 용률이 가장 안 좋은 게 뭐였었지? CDMA. 대역은 넓은데 지구국은 한참 적으니까. 되겠어? 17번 위성통신용 주파수 대역 중 가장 낮은 주파수대는 LSC XKUKKA 이래서 2, 2에서 4, 8, 12.5에서 18, 18에서 26.5, 26.5에서 40. 오케이? 스카이라이프, 인텔셋, 인마셋, 사드레이다, 위성 DMB, 위성 인터넷. 응? 오케이? 지금 전파의 창이 얼마에서 얼마라 그랬어? 1에서 10까지. 근데 거기는 아주 좋은 대역이니까 꽉 찼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런다면은 그 위에를 뭐라 그래? 밀리미터파 통신이라 그러니까 밀리미터파. 그래서 그 30기가에서 그 300기가를 밀리미터파 통신이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막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량. 그래서 자율주행도 나올 수 있어. 어느 대역 많이 쓰니? 뭐 그러면은 밀리미터 바는 멀리 갈까? 멀리 못 갈까? 멀리 못 가. 응? 멀리 못 가. 그럼 보안성이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 멀리 못 가니까 좋지. 그지?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주파수가 높으니까. 응?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번.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은, 자, 개론 수준이니까 정확한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응? 아웃라인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게 개론이거든. 자, 1번. 수신 감도를 높인다. 감도가 뭐지? 미학전파 수신 능력이지. 그러면 미약한 것도 잘 들을 수 있으면 멀리 오는 거 잡을 수 있잖아. 볼 수 있잖아. 1번 맞지? 2번. 안테나를 높게 설치한다. 멀리까지 보려면 높은 데 올라가야 되잖아. 이해돼? 3번. 안테나 이득이 큰 것을 사용한다. 안테나 이득이 커야지 감도 좋은 거지? 안테나 달아야지 감도 좋다 그러잖아. 야, 감도 있냐? 뭐 안테나 바꿔? 막 그러잖아. 그지? 사용 주파수의 파장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해야지. 착 해서 탐지 거리 해줄 수 있어요. 19번. 자, 음성 신호를 8kHz로 표본한 후 8비트로 보호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64kbps 속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QPSK로 변조한다면 변조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R, 맨날 얘기하는 B, 그지? 그래서 B가 보드지? 그래서 이 속도는 64K를, 자, 몇, QPSK는 로그 2M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 4, 2, 64K. 답은 32K. 이렇게 되는 거지. 20번, 채널의 대역폭이 1kHz이고 신호대 잡음 출력 SN이 30dB인 경우 채널 용량은 얼마냐? 이건 왜 틀린 거야 도대체? 이건 이거 산수인데 이거는. 이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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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는 이게 몇 dB라고? 30dB면 얼마야? 천이잖아. 천에다 일 더하나마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응? 객관식이니까 유사한 게 답이다. 이거 틀린 친구 손으로 봐. 왜 틀렸어? 이거 단위를 잘못 봤어. 단위를 잘못 봤다. 나 10K 보였는데 그냥 나번 체크했어. 단위를, 그러니까 실수한 거야. 그지? 응?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꼭 그걸 염두에 둬. 반드시 하나 실수한다.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보는 거야. 응? 그래야지 한두 개가 합격 당락을 결정해 버리거든. 문제는. 어? 오케이? 응? 이해돼? 그래. 그래. 자, 수고했어. 오케이. 하다가.